Nice game TV.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퐁당퐁당 돌을 몰래 던지자. 던지자. 누나 몰래 내 돌을 던지자. 몰아 퍼져라. 멀리 멀리 퍼져라. 퍼져라.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 심는 오늘 누나 손등을 간지러 주어라. 간지러 주어라. 하나, 둘, 셋. 뭐 30 몇 가지 간다고? 다시 해봐. 뭐, 다시 해봐. 어이가 없다, 다시 진짜. 아, 진짜 어디서 진짜. 하나, 둘, 넷. 다. 손. 더 줘!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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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야, 369 빼고 해봐. 뭐요? 박수 치는 거 빼고 해봐. 아, 하, 나, 둘, 셋, 넷, 다, 섯, 여, 섯, 일, 공, 여, 덜, 아, 호, 열, 열, 열. 열하나, 열하나잖아. 너 열이야. 오빠가 열이고 내가 열하나였어요. 알았어. 한 번 더 해. 아니야, 됐어. 일주일에 한 번 지나친 기대감을 진정시키는 시간. 건자로그. 건자로그.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 야,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진짜 못한다. 흥분하지 마시고. 뭐 아까 뭐 3, 뭐 33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서 나한테 뭐 그럼 30 가면은 30대부터 박수 계속 쳐야 되냐고 물어보더니. 네. 대변해 보시죠. 대변은 너가 해야죠. 아, 그런가? 너 급하잖아요. 대변해야죠. 대변 잘하고 계시죠? 힘드네요. 대변하기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무서워요. 네. 네. 뭐든지 대변하는 건 어렵습니다. 좋은 대변. 결국 되지. 이렇게 이어가야 했어요? 모르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방청 공개 방청이라고 안 써놨죠? 네, 우리는. 안 써놨는데. 안 써놨어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찾아와서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끔씩 이렇게 오십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이 또 오시고. 두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 오셨는데 두 분이 오셨죠? 네, 두 분이 가끔 오셨어요. 이렇게 무단으로 오시면 우리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가끔 짐도 날르고 그래야 돼요. 그런 거 다 각오하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의자도 이렇게 안 놓여 있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의자 이렇게 직접 꺼내놓거나. 그러니까 사실 저희 공개라고 써있대요. 써있어요? 네. 근데 써있었어요? 예, 써있어요. 써있었대요. 아, 뭐예요 도대체? 내가 쓴 건 아니에요. 저번 지난 NLB 스폰 네. 누가 했어요? 내가 안 했는데. 이번 NLB 스폰 누가 해요? 기가바이트. 아, 다행이에요. 지금이라도 알아서. 네. 기가바이트가 뭐 하는 회사예요? 컴퓨터. 컴퓨터. 그래? 네. 뭐 마더보드. 마더보드? 네, 그런 거. 마더보드랑 또 뭐 만들어요? 뭐 기가바이트에서 키보드도 만들고 별거 다 만드는데. 기가바이트에서 키보드 만들었다고요? 키보드 기가바이트에서 만들어서 나눠 주는 거. 기가 막힌 거? 네, 기가 막혀요. 아, 그래요? 기가 아, 그 키보드에서 만들었다고요? 아니, 키보드. 아, 기가바이트에서 키보드도 만들고 마우스도 만들고 그 만든 키보드와 마우스를 매 그 NLB 때 줘요. 시청자분들에게. 재생전에서?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매번 추첨해서 한 번씩 드렸어요. 제닉스가 아니고 얘 기가바이트 거예요? 기가바이트 거예요. 아, 기가바이트 게 더 좋지? 예민해요, 좀. 그래요? 좀 다 좀 예민해요. 예민하게 또 마이크도 예민해요. 아, 이거 딴 데 놓을 데 없나? 글쎄요. 머리에다 걸면 머리랑 안 쓸리겠네요. 여기다 걸어요, 여기다. 입이랑도 가깝고 좋지. 이렇게 넘길게요. 네. 아, 지금 머리카락이 지금 마이크에 쓸려갖고 부적부적거려가지고 여러분들 듣기 되게 불편하실 거예요.
잘 지냈어요? 자, 보면 그래서 저희가 공개 방청이라고 돼 있대요.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닌데 의도치 않게 공개 방청인데 그 두 분이 와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요거, 그 다음에 일분 씨한테는 요거, 똑같은 커피인데 다른 분들이 이제 하나씩 사오셨어요. 네. 그 저한테 주신 분은 최인웅 씨, 22살. 저는 아메리카노 사주시고 장평환 씨. 네. 이분 장평환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일로 주로 출근을 좀 방학이죠. 네, 방학이라서 일로 좀 주로 출근을 하시는데 좀 물어 여쭤봤어요. 그래서 그 오시기 전에 페이스북에다가 뭐야 온다고 혼자 온다고 좀 페이스북도 남겨서 제가 좋아요도 눌러드렸는데 제 안티팬이에요. 안티팬이에요? 네. 막 그 막 게시판에다가 네. 김일분 뭐 실물미인 김일분을 네. 그냥 가끔가다 치면은 사람들이 아 그런가 보다 뭐 실제로는 조금 더 낫나 보다 할 텐데 한 하루에 몇 번씩 올려서 이제 그만해 막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아 그게 좋다고 좋다고 해주는 거죠. 엑소 팬들은 다 그래요. 엑소 팬들은 하루에 20번씩 올려요. 아 근데 걔네는 잘생겼잖아요. 아 이 일분 씨도 이뻐요. 엑소만큼은 아니지만 오빠도 잘생겼어요. 자, 그래서 어떤 네. 분들이냐면 최인웅 씨 같은 경우에 22살 과자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지난주보다 뭐 일본 씨한테 뭐 지난주보다 살이 빠지셨네요 이렇게 뭐 되게 과자 만드는데 되게 뭐 약품 같은 게 되게 독한 게 들어가나 봐요. 진짜 과자 진짜 과자 그거 정신을 많이 그거 해요? 네. 진짜로? 과자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직업이잖아요. 오, 뭐 진짜 신기하다. 처음 봤어요. 그래서 여쭤봤는데 과자 패키징 디자이너 쪽이고 아 근데 무조건 과자 디자이너가 있을 거야. 초코송이를 그렇게 만든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손가락 애기 손가락 자른 것 같이 생긴 데다가 초코 모자를 씌워보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분명 있었을 거라고. 벌집 피자를 이렇게 야 우리 야 네모나게 만들어가지고 가운데를 이만큼 띄우면 엄청 공갈이 많이 남으니까 재료를 엄청 아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분명 있을 거라고요. 그죠? 과자 디자이너 있어요. 어딘가 있겠지. 궁금하다.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그거 막 무슨 어린이나 이럴 때마다 패키지 막 그런 것도 만드시는 거예요, 본인이? 아, 그건 아니에요. 저는 닥터우죠. 잠깐만, 닥터우 유 아니야? 닥터우 그거잖아요. 짜증가? 다이어트 식품인 척 해놓고 칼로리 존엔 높은 거. 맛있어요? 그냥 브라우니 맛이에요. 브라우니가 엄청 달겠네. 닥터 유 아니에요? 닥터 오구나. 그리고 요새 네. 과자가 너무 맛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너무 잘 들어가요? 제가 다 잘 먹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과자는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라면도 별로 안 좋아하고 밥만 좋아하는 거예요? 밥만 좋아해요. 맨밥만? 네. 그리고 네. 그 뭐지? 과자가요. 너무 사기가 많아요. 왜? 너무 좀 너무했어요. 과자 빵빵한데 안에 보면은 3분의 1밖에 안 채워지고 그런 거 너무 많아요. 질소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질소를 사면 과자를 사은품으로 주는 거예요. 그 껍데기 잘 뒤에 보시면 과자는 질소의 포장을 위해 넣어놓은 부품입니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딱 열 때 이렇게 열어야 돼. 이렇게 코를 딱 대고 빵 열면서 과자 냄새 확 나. 이게 그게 1200원어치 돼요. 이해했어요. 네. 그게 1200원어치 돼요. 그렇구나.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에 어떤 분께서 쌀 과자를 사셨는데 내가 쉬어봤더니 11개 들어있더라고. 이렇게 엄지손가락 보이세요? 요 정도 되는 쌀 과자를 이렇게 쌀로별 같은 맛 나는 거를 이렇게 다 오픈해가지고 놨는데 11개에다가 나머지 이렇게 뿌시래기 그렇게 아니, 요새 좀 많이 파지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그래요. 뭐 과자 그러니까 좋아하는 과자 있으세요? 그래도? 아니요. 없어요? 전 막 과자 먹으면 턱 아파서 싫어요. 귀찮아요. 안 귀찮은 게 뭐예요? 안 귀찮은 거예요? 누워있는 거요. 저는 밥 먹어 혼자 누워있는 거요? 둘이 누워있는 거요? 너랑만 안 누우면 돼요. 네. 그 저는 밥 먹으면 바로 누워요. 네. 앉을게 힘들어서. 예. 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또 장평환 씨 자주 찾아주시는 장평환 씨 오늘 여쭤봤더니 20살이래요. 20살이고 일어일문학과래요.
그 예전에 그 스고이 엠로그 게시판에서 많이 활동하셨던 아즈나이님, 너 이런 일부러 할까? 아 군대 갔어요. 군대 안 가고 뻐기고 있는 것 같기도 어디 숨어가지고 뻐기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일본어 좀 할 줄 아세요? 알죠? 어제 제가 클랜 배틀 할 때 107번 256강 107번 팀한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 그 방번호? 네. 저는 풍번인 줄 깜짝 놀랐어요. 107번 네, 107번 분들이 이제 그 한 팀 부전승 하셨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저한테 자기 일본어 오늘 배웠다고. 그래서 제가 난 인강 들은 지 되게 오래됐으니까 아 나한테 일본어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몇 개 좀 알려줬어요. 뭐야? 뭐 이따야 이따야 센파이 고레와이야 뭐 이런 거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무슨 뜻인데요? 아예 아는 사람들만 알아요. 아는 사람부터 벌써 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요? 네. 일본어 저는... 좀 해요? 아 저는 일본어는 잘 못하고 인도어 좀 해요? 아니요. 인도 노래는 좀 알아요. 인도 노래. 인도 노래 기가 막힌 거 많은데. 네 많죠. 뭐 하나 해봐요 그러면. 아니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 요번 주에 NLB 결승전이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뜬금없이 주제가 막 바뀌고 그래요. 어차피 건자로 오고요. 저희가 한 주에 소식을 전해드릴 때도 있고 어플을 소개해드릴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말만 하다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무슨 그주 무슨 방송이 나올지 모르니까 긴장하셔야 돼요. 항상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안 보셔도 돼요. 컨텐츠샵이 있잖아요. 컨텐츠샵에서 받는 게 더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컨텐츠샵에서 딱 받고 5초씩 넘겨가면서 보면 돼요. 아 맞아 스킵. 네. 그거 되게 나쁜 버릇인 것 같아요. 왜요? 제가 그걸 하고 나서부터 영화나 뭐 드라마나 이런 걸 다운받아 보잖아요. 네. 그러면 스킵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아 그거 이렇게 띄엄띄엄 보는 거 있죠. 그래서 노출씬만 찾아보고 이런 거예요? 네. 마지막 5분 전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 저거 뭐야 조여정 나온 거 뭐죠? 후궁 노랑머리? 후궁? 31분 20초 지금 찾아보세요. 31분 20초 그 다음에 1시간 2분 5초 그리고 끝나기 전에 1시간 34분 찌르기 전에? 어딜 찔러요? 목. 조여정이 목을 찌르는 게 아니고 아 이거? 응. 찌르기 전에 그 전이 1시간 34분이에요. 꿀빠세요. 네. 좋아요. 저희가 영어 얘기도 이렇게 좀 하고 네 그분이 문화적인, 네. 그 후궁 찍기 전에 뭐 하나 또 찍었잖아요. 춘향 방자전. 그때 다 저기 뭐야 그 방송의 적 요새 되게 핫하잖아요. 네. 방송의 적에서 그 누구야 그 이 구강 되게 이상하게 생긴 가수 누구죠? 박준? 아 박준. 존박. 존박 맞아요 그 사람? 잘생긴 사람 눈 크고 바보 표정 짓는 애가 존박이고요. 박준, 예, 네, 박준 씨가 그 조여정 씨랑 이렇게 데이트하고 막 서로 이렇게 하는 거에서 저 조여정 씨 작품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뭐 보셨는데요? 저 후궁이랑 방자전 되게 많이 봤어요. 그 표정, 조여정 표정이 저도 나중에 좋은 기회 돼서 여정이 누나 만나면 누나 맞죠? 예, 네, 여정이 누나 만나면 참 따뜻한 대화 나눠보고 싶네요. 요새 핫해요? 봤어요? 방송이죠? 아니요 안 봤어요 한 번도. 거기 유희열 나와가지고 채찍 때리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막 끈으로 묶고 막 그러던데. 아 진짜 웃긴데 방송이 저기 요새 핫해요. 재밌어요? 또 핫한 게 뭐 있어요? 묶이는 거 좋아하세요? NLB 결승전이죠. 바로 기가바이트가 협찬하는 협찬하나요? 그러니까, 스폰하나요? 그러니까 저번 지난번 NLB 누가 스폰했냐고요. 기가바이트 경쟁사요. 그니까 그걸 얘기하면 안 되죠, 멍청아. 알아요? 알긴? 알죠. 알았어요. 경쟁사가 아니라고? 협력사요, 그러면. 자매 업체? 하여튼 기가바이트 아니잖아요. 기가바이트만 아니,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에휴. 아, 그렇구나. 저기 정답 써줬어요, 누가? 네, 기가바이트는 제조사.
그 다음에 지난번 거시기는 유통사. 그러니까 만드는 데랑 파는 데랑 다른 거죠. 어디서 하나요? 이번 NLB 결승전. NLB 결승전은 무대에서 하죠. 엄청 큰 무대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아니 이게 뭐야 이 사람. NLB 결승전을 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림픽 공원. 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의 지난번에 사실 NLB 결승전 가장 흥했던 때가 지난번 윈터 때였잖아요. 네. 아 저희 네. 300명 정도 오실 거라고 예상했는데 600명 정도 오셔가지고 나중에는 막 못 들어오고 막 밖에 그 계단까지 막 줄을 막 서가지고 입장하시려고 좀 나눠서 그랬었는데 그래서 한 2만 명 정도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랬죠? 들어오는 건 400명 400명 들어온다고? 네 근데 이제 바깥에서도 그러니까, 아 VIP가 이제 400명 정도 네, 되고 네 VIP 400명 네. 그 외에 이제 1만 만여 명의 관중들은 저희와 함께 뭐 즐길 수 있는 많은 거식갱이들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많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벤트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 버블파이터 챔피언스컵 가서 보니까 메인 무대가 있고 양쪽 옆에 막 이렇게 부스 같은 게 있어서 막 좀 이렇게 재밌는 거 그냥 게임이랑 별로 관계 없이 스카이콩콩 같은 것도 좀 있고 엄마 아빠가 지금 애들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많이 해놨더라고 좋더라고요. 좋아요. 약간 좀 그런 모양새가 아닐까. 그런 모양새 거기보다는 조금 더 무대에 집중되는 게 좀 되겠죠. 네 무대에 좀 집중되기도 하고 좋아요. 공원이니까 제 생각에는 오셔서 뭐 여자친구 있는 분 여자친구랑 같이 여기 오셔가지고 좀 일찍 와서 공원에서 좀 산책도 좀 하고 있다가 밤에 이제 4시에 시작하잖아요. 네. 몇 시에 입장이에요? 1시 입장. 그죠? 네. 그렇게 일찍 입장해서 아 입장은 아니고 네. 티켓팅을 1시부터 해요. 저희가 선착순으로 하잖아요. 티켓팅 네. 표를 아, 팔진 않잖아요. 팔진 않고 네. 1시부터 선착순으로 드리니까 네. 그 전에 오셔야 돼요. 아 맞아요. 그 전에 오셔서 1시부터 여러분이 표를 받아 놓으셔야 3시 정도부터 암거래가 시작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오세요. 네, 일찍 오셔서 표를 일단 받아 놓으시고 도우미 분들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네. 저희가 이제 다섯 분의 여대생 도우미분들 모셨어요. 아, 섭외를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노래방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밖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굉장히 건전합니다. 그러니까 저 건전하다고요.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뭐라 해야지 어려움을 겪고 계실 때 도와드린다는 거죠. 길을 잃었거나 화장실을 찾는다거나 뭐 이럴 때. 네. 네. 그래요. 숙봉준 그분은 아니고요. 무튼 파릇파릇. 그분보다 더 어릴 거예요. 연식이. 네, 연식이 더 나이가 어릴 거예요. 파릇파릇하다고 들었습니다. 신형차들. 갓 출고된. 이제 성인 딱지를 딱 뗀. 페인트도 아직 안 바른. 신형 차량들이 줄비하게. 저는요, 그럼. 네? 저는요. 선생님도 신형 차에 가깝죠? 몇 년식이죠? 저 24살. 90년식인가요? 네, 90년식. 90년식인데 주행거리 굉장히 짧은. 아직 길들이기가 끝나지 않은. 근데 왜 갑자기 선생님이라고? 네? 왜 갑자기 선생님이라고? 네. 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다 계시고 저희가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그 600분이 기본적으로 오셔야 되고 그분들이 손에 손을 잡고 친구랑 같이 오셔서 한 저는 1000명 정도 예상합니다. 1200명? 그리고 이제 경기뿐만 아니라 그 네. 외에 다른 것도 준비된 게 굉장히 많아요. 이벤트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그게 그런 게 대진이 망하면 재미가 그러니까 기대감이 떨어지잖아요. 지금 오늘 4강전이죠? 네. 누구랑 붙는지는 아세요? 알죠. 누구랑 붙는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기대감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제가 누가 들어있는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CJ 나진 아 CJ 아니다 LG 맞죠? 네. 나진 칼팀 네. 그리고 바로 그 팀 이렇게 세 팀이 들어가 있죠. 촬영도 직접 하셨잖아요. 같이 직접은 아니고 같이 가셨잖아요. 선수들 아 제가 어제 그 어느 팀이 올라올지 몰라가지고 저희가 이제 다 인터뷰랑 그런 걸 사실 준비를 진짜 많이 해요 이번에. 그래서 프로필 촬영을 다 했어요. 프로필 촬영 하는데 제가 가가지고 헤어 메이크업을 15분을 다 해드렸는데 진짜 죽는 줄 알았고
미용사들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맞아. 네, 다리가 막 후달려가지고 하여튼 다 해드리면서 좀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를 좀 많이 나눴어요. 근데 낮은 팀이 평균 키가 185 정도 되는 거예요. 평균 네, 키가. 프레이 선수가 제일 엄청 크더라고요. 프레이가 190. 190. 그다음에 나그네가 89. 89. 맞아요. 나그네 선수 진짜 컸어요. 89인데 나그네 저, 선수 잘 있어요? 그걸 나한테 물어봐요. 아니 보기에 밥 잘 먹고 잘 그러니까 싸고. 사진 찍으러 왔겠죠. 네. 근데 나그네 선수랑 프레이 선수랑 뭔가 약간 그 비슷한 게 많아가지고 둘 다 구사인데 프레이 선수가 빠른이잖아요. 그래요? 빠른 구사라 뭐 미묘한 뭔가 그런 게 있어. 서로 그리고 내가 아이고. 봤을 때는 그 저기 누구야 그 나그네도 90이에요. 내가 봤을 때. 근데 자기가 일부러 살짝 낮춰서 89라고. 89점 몇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예. 그 약간 뭔가 미묘한 키가 커? 네, 사랑하는 사이일 수도 있고. 아니에요. 근데 그 팀이 평균 190이 나올 수 있는데 확깎아 드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왓치. 네. 제일 잘생기신 분. 네, 제일 잘, 오, 되게 근데 꽃미남이에요. 피부도 되게 좋고. 왓치 팬이잖아요 제가. 아 어제 16명이었는데 16명을 제가 헤어메이크업을 했는데 왓치는 안 했어요. 왓치는 저희가 머리 이렇게 대충 하고 와가지고 이대로 찍어도 되겠죠. 근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러프하게 약간 좀 해가지고 여기 잡티만 조금 가리고 피부도 되게 좋아서. 어제 왓치 선수가 저 왔었거든요. 사친 저희 회사로. 아 그래요? 아 사인을 받으려고 딱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제 머리도 안 감고 추리닝에다가 모자 쓰고 왔잖아요. 맨날 그러고 다니잖아요. 방송만 없으면 맨날 그러고 다니잖아요. 내가 그때 스레빠 찢어버린다고 칼 갖고 왔는데 근데 그 스레빠를 삼선 스레빠를 까만 거 한 세트 핑크색 한 세트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경고를 했어요. 한 달 전부터 그거 신지 마라고 했는데 그거 신고 다니면 화진 누나도 이렇게 애로 자다가 전철에서 막 찍히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신지 마 보는 사람 있으니까 그리고 몇 번 이렇게 좋게 얘기하다가 좀 막 마인드가 바뀌어가지고 막 보면 찢어버린다 막 이렇게 했는데 진짜 계속 신고 다니니까 진짜로 찢으려고 칼을 갖고 왔는데 별소리를 다 하면서 막 못 찢게 해가지고 안 찢었더니 오늘도 그러고 왔대. 어제도 그러고 왔잖아요. 아니요 어제 찢으신다 그런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어제 그러고 왔으니까 찢는다 그랬죠. 아, 무튼 그래가지고 네. 악수도 못 하고 인사도 못 하고 아는 척도 못 하고 사인도 못 받고. 그렇죠. 알았으면은 제가 네. 풀로 하고 왔죠. 그럼 달라요? 아, 진짜. 네. 다르죠. 아. 그랬구나. 다르면 얘기해 주세요. 꼭 저는 네. 제가 봐서 다른지는 잘 모르겠으니까 네. 저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 말씀 꼭 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지 아는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네. 결승전 때 한번 풀로 해볼게요. 오~ 봐주세요. 달라졌나 안 달라졌나. 알겠습니다. 그거 완전 평가를 좋죠. 해주세요. 그 요번에 팀복 같은 것도 맞췄다면서요. 기계바이트 새겨져 있죠 거기에. 그러면 그 보통 월드컵녀 이런 거 사진 본 적 있죠? 네. 그런 거 보면 어떻게 입어야 되냐면 여자들은 여기 이렇게 돌돌 말아서 나시로 딱 올리고 이렇게 속에 타이트한 까만색 그 나시를 입어요, 속에. 그다음에 말아 올려서 여기다 옆에다가 탱크탑으로 딱 묶어줘야 돼요. 그래서 허리를 딱 강조할 수 있게. 코르셋이 있어요. 저 BYC 가면 보정 속옷이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수들은요? 지금 낮은 소드 설명하셨잖아요. 네. CJ 선수들이 아니에요. CJ는 없어요. 잘생겼다고요? 아, 네. 잘생겼죠. CJ 선수 CJ 팀에 새로 들어오는 친구 하나 있지 않아요? 되게 잘생겼던데. CJ 팀에 새로 들어오는 친구가 없어요? 갱맘? 100만 맞아요? 되게 잘생겼는데? CJ는 프레임 선수가 제일 잘생겼는데. 플레임? 플레임인가? 키는 좀 작은데 아이돌 같이 생겼어요.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헤어가 약간 그 뽀글머리죠. 그런가? 하여튼 한 분이 되게 잘생겼었는데
머리가 레알 노답이라서 피는 데만 20분 걸렸거든요. 언제요? 어제요. 그 선수가 왔다고요? 내가 그 선수인지는 모른다고. 근데 잘생겼는데 아니 어제 CJ 플레임이 왔다고요? 플레임이 왔는지 플레임이 왔는지 CJ가 잘 모르죠. 왔다고요? LGIM이구나. 백효가 뭐야? 백효라는 사람이 있어요? LGIM에 네. AD 선수 백규호 선수라고 있어요. 원딜. 맞아. 그 맞아? 사람이야. 19살. 19살이고 키 좀 크고 머리 엄청 순 많고. 그 사람 머리를 피는데 진짜 레알 노답. 그러니까 그 사람이 먹은 CS 개수만큼 있더라고. 평생 먹은 CS 개수만큼 머리카락이 있는데 딱 들어오는데 헐 내가 이래서 라일락 선수는 잘 있어요? 누군데요 라일락이? 어떻게 생겼어요? LGIM 정글. 키 크고 말라서. 아! 그 사람 성격 완전 좋더라. 그쵸. 인사성도 되게 바르고. 제 친구랑 사귀거든요. 그 사람이 얘기한 것 같은데? 나 안다고? 그게 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저한테 그니까 저는 그 15분을 다 모르잖아요 사실.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에 내가 아는 척하기도 좀 그래갖고 생각은 좀 아 그럴 거면 좀 미리 알아보고 올 걸 얘기도 좀 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그래서 먼저 말은 안 걸었는데 그분들이 저를 날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NLB도 안 나가고 하니까. 근데 어떤 분이 아 형 방송 잘 보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우 나이스 게임 TV 보세요. 그러니까 아 내가 또 NLB 때문에 볼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는 아니요 저 NLB 말고 다른 거 보는데 그래가지고 NLB는 안 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보냐 했더니 예능 방송 위주로 본대요. 뭐 국연재, 공화국 뭐 이런 거 위주로 본다 하더라고. 진짜요? 네. 선수들이? 네. 그 팀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 누가 어떤 팀? NLB 안 보고 어떤 팀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걔 호진이 있던 팀? 아니 그 모른다고요. 호진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모르는 제가 잘못이죠. 제가 미친놈입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뭔 얘기했어? 너 때문에 까먹었잖아요. 하여튼 우리 그래서 방송을 자주 본다고요. 아,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아 그래요? 옛날이 더 재밌어요? 요즘이 재밌어요? 라고 하니까 그 뭐 화진 누나 들어갈 때랑 하늘이 들어갈 때랑 둘 다 재밌는데 좀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다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부를 때 보통 일본이라고 부르는데 하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어? 하늘이라고 부르시네요? 하니까 아 친하다고 개인적으로 좀 안다고. 그리고 아 또 이 여자가 뭐 어장이라는 거는 물리적인 그런 그 거리의 영향을 받지 않는구나. 예. 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저는 선수들과 엮일 그런 게 단 한 톨도 없어요. 그래요? 보통은 좀 엮이고 그럴 수도 있죠. 아 됐고. 네. 저는 게임을 안 하는 남자가 좋아요. 게임을 안 하는 남자도 너가 좋아요?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이러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좀 자신감에 넘쳐하는 선수들도 좀 있고. 외모에? 아니 경기에. 플레이에? 네 경기에 어떤 팀은 보니까 되게 일관성 있게 뭐 그냥 경기는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냥 결승전만 뭐 이렇게 얘기하는 팀도 있고. 그리고 진해영아? 네. 어떤 팀 같은 경우에는 질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에요. 뭐 이런 팀도 있고 분위기가 좀 달라서 하여튼 그래서 그 선수들 얘기하는 거 좀 들어보면서 아 결승전 좀 재밌겠구나 어느 팀이 올라와도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 사실 언제라고 말은 못하는데 대진 때문에 좀 기대감이 많이 떨어졌던 NLB도 있었잖아요. 아 있었죠. 네 그래서 바로 그런, 전 NLB가 좀 그랬고 네 내전 그래갖고 이번에는 그런 경우는 좀 생기 어렵지 않을까? 재밌을 것 같아요. 생기 어렵다기보다 일단 이번 4강전도 굉장히 빅매치예요. 어, 그러니까. 진에어랑 LGIM 이 팀이랑 이렇게 하는데 네. 그 진에어에 있던 래퍼드 선수랑 LGIM에 있는 라일락 선수가 네. 초창기 1기 롤 멤버예요. 게다가 둘 다 탑이었고 29? 네. 아. 그래서 그 둘이 근데 지금 또 포지션이 또 정글이란 말이에요. 너도 노잼이라 잤다는 얘기 보고 좀 충격받은 거예요?
아 그거 아 제가 잔 거는요 그 전날 너무 피곤 너무 밤 늦게까지 잠을 못 자서 경기가 재밌었으면 안 잤겠죠 그래도 하여튼 그래서 이번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안 자요 저희가 준비한 게 많기 때문에 잘 수가 없어요 경기가 어떻든 간에 무조건 재밌을 건데 경기가 어떻든 간에 그거 말고도 볼 게 많을 거라는 거 그리고 경기도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LOL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이번 NLB를 안 갔다 오는 분들은 두고두고 욕을 먹을 거예요 야 그것도 안 갔냐 이러면서 네 저희도 욕할 거고요 꼭 오시기 바랍니다 지방 사시는 분들은 지금 벌써 그 주변에 모텔이 다 예약이 끝났다고 해요 그날 그래요? 네 아, 그래서 그 혹시라도 지금 오실 분들은 모텔 쪽에 여기야를 통해서 좀 모텔을 좀 알아보시고 그 만약에 또 없다고 하면 여인숙 쪽으로 가셔야 될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올림픽공원 가봤어요? 가봤죠. 거기 되게 좋아요. 건대 살잖아요. 아 건대 살죠? 네. 되게 좋죠.